국립해양수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산은 알록달록 단풍으로 물들고 바다 곳곳 갯바위나 방파제 포인트들은 강태공들로 붐비는 계절입니다. 목요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겠고요. 바다도 안정적이라 가까운 곳으로 출조 계획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그야말로 지수가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출조 떠나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우시겠습니다. 오후에도 바다는 대체로 낚시하기 편안하겠습니다. 해역별로 자세히 알아보시죠. 먼저 서해안입니다. 좋은 조과가 기대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낚시하기 무리 없는 산들바람이 불겠고요. 물결은 심심하다 싶을 정도로 낮게 일겠습니다. 오후에도 지수가 좋습니다. 대상어로는 우럭과 물대가 맞겠는데요. 채비 제대로 갖춰 대상어 공략해보셔도 좋겠고요. 가벼운 산책낚시도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남해안도 이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0.1m 안팎의 잔잔한 파고가 예상되고요. 바람도 초속 7m 내외로 불겠습니다. 오후에도 가을 낚시 즐기기 좋겠습니다. 오전보다 바람이 조금 더 약해지겠는데요. 생활 낚시의 천국이라 불리는 남해안 방파제에서 힘찬 캐스팅 해보시죠. 이어서 동해안입니다. 남부로는 낮은 물결과 초속 5m 내외의 바람이 기분 좋은 출조를 돕겠는데요. 반면 중부에 자리한 아야진 항은 좋은 보이나 바람이 초속 11m 내외로 강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아야진 항에서는 흔들바람이 불겠습니다. 무리한 출조는 사고를 일으키니까요. 바람이 안정적인 포인트로 향해보시죠. 마지막 제주 연안 전 포인트 좋은 보입니다. 골라가는 재미가 있겠는데요. 바람은 나무의 잔가지가 움직일 정도로 불겠으니 채비는 평상시보다 약간 무겁게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후에도 건들바람은 계속되겠으니 참고하시고요. 소조기 기간이라 동류와 물대가 맞지 않은 때니 다른 어종으로 대상어 정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목요일도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되세요.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